두 팀이 가진 흐름이라는 단어는 꾸며주는 부분에서 그 수식어가 다릅니다. 2022 K3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는 청주FC입니다. 안찬기 골키퍼, 이민영, 강영종, 이정택, 이풍범, 권승철, 김정훈, 신성재, 한승욱, 손민우, 문경민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선일 골키퍼, 박진포, 박동혁, 박경우, 유원종, 노상민, 이현성, 조예찬, 윤대원, 박성진, 이경훈 선수가 오늘 경기 조심히 힘찬 휘슬과 함께 양팀의 8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네이비색 유니폼의 청주FC, 오른쪽에 민트그린의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터줍니다. 청주가 공을 따냈어요. 빠르게 연결하는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격 숫자 4명의 울산시민축구단 뛰어갑니다. 이경훈 슛! 터설합니다! 자, 빠르게 올라와 봤던 이경훈 선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기록합니다. 오! 자, 김종훈 넣어줍니다. 잡아놨어요.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한승욱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위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냈어요. 그대로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한승욱의 강력한 왼발 슈팅입니다. 자, 직전 상황 속에서는 위력이 다소 떨어졌던 슈팅이 이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마음 놓고 마음 먹고 그대로 때려봤습니다. 강력한 왼발 스윙 한승욱 선수입니다. 이풍범이 돌아서면서 가운데로 수비 굴절 이후에 공을 살려내고 있는 청주 빠른 템포로 전달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지금은 김정훈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아쉬워하는 김정훈 선수입니다. 자,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빠른 타이밍의 얼리 크로스. 자, 김정훈 선수의 표정은 굉장히 밝아 보여요. 한번 스텝 오버. 두 명이 붙습니다. 강영종 감아줍니다. 올려줍니다. 뒤쪽에서 헤더! 잡아냅니다. 이선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민영 선수의 헤더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강영종의 크로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선의 골키퍼가 정면에서 공을 잡아냈습니다. 이정택에게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이정택 밀어줍니다. 흘려줬어요. 다시 한번 압박 가져가면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이풍범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 과정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정택 선수가 끊어냈고 이풍범의 빠른 타이밍 크로스 하지만 도달되지 않습니다. 이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상민이 지나쳤습니다. 조예찬 왼발로 날카롭게 감아줍니다. 골! 전반전 막판 선취 득점 유원종 선수입니다. 자, 지금 유원종 선수가 곧바로 조예찬 선수에게 달려가서 두 선수가 굉장히 기뻐하는 제스처를 보였고요. 전반전 막판 울산시민축구단이 선취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1-0이 됐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유원종 선수가 맞지 않고 조예찬 선수가 찬 공이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발을 쭉 뻗어봤던 유원종. 자, 유원종 선수의 득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울산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 울산시민축구단이 전반 막판 득점을 기록하면서 1-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전체적인 흐름은 청주FC가 높은 점유율을 청주FC가 가져갔습니다만 오히려 일격을 당했기 때문에 급한 쪽은 청주가 되었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청주FC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나갑니다. 노상민 감아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잡아놓고 슛! 막아냅니다. 지금은 육탄방어를 보여줬던 청주FC입니다. 이번에도 구종욱 선수에게 정확하게 떨어졌는데요. 한 차례 잡아두고 그대로 슈팅. 이풍범 선수가 몸을 날려서 막아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조해찬의 코너킥 펀칭!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과정에서 박동혁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유원정 선수가 빠르게 의료진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아, 네. 지금 박동혁 선수가 골대에 부딪히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패스미스, 이풍범이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김희성 가운데로 이어받았습니다. 꺾어서 올려줍니다. 오호! 아크로바틱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권용현 선수 뜨거운데요. 여기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을 뻗어봤던 권용현 선수였습니다. 민원기와 김희성이 쫓아갔고요. 김희성이 뒤쪽으로. 자, 전지 패스 박스 안쪽이에요. 왼발을 대봤던 한승욱 선수입니다. 이 돌려주는 웜터치 패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 공이 동료 선수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성재 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강영종. 강영종 갑니다. 슈팅! 오호! 살짝 벗어납니다. 강영종의 날카로웠던 오른발 슈팅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자, 여기에서 감아 때렸던 슈팅이 골대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영경, 이영경 돌파 시도 올려줍니다. 잡아내고 있는 안찬기 골키퍼입니다. 빠르게 던져주는 안찬기 골키퍼. 하지만 이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노상민, 노상민의 크로스 낮게 굴절! 어허! 자, 이번에 발을 대지 못했던 울산시민축구단, 빠르게 끊어나왔던 노상민 선수였고요. 이 공이 굴절되면서 아하, 되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청주가 가져갑니다. 또 한번 전방으로 붙여주는데요.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김희성 쪽 안쪽 연결 잡아놓고 슛! 막힙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슈팅! 골! 들어갑니다. 한승욱이 결국에는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자, 결국에는 한승욱이 이 동점골이 나오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오늘 경기 슈팅을 또 많이 가져갔던 한승욱 선수인데요. 추가 시간에 동점이 나오면서 이 경기 다시 한번 후반전 91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김희성의 헤더. 1차적으로 여기에서 슈팅을 갔던 공 멀리 걷어내지 못했거든요. 한승욱의 벼락 같은 슈팅. 그리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정말 잘 지켜냈었거든요. 쪽에서 프리킥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이영경 맞고 떨어졌어요. 박스 안쪽에서 헤라 골대! 골입니다! 자, 유원종이 결국에는 극장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얼싸 안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청주FC. 하지만 울산시민축구단 유원종 선수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웠습니다.
양 팀의 경기 끝까지 알 수 없게 흘러갔습니다만 이번에도 골대 이후에 유원종이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양 팀의 경기 이렇게 재밌습니다. 물러나게 하고 있는 울산입니다. 그리고 전방으로 빠르게 투입. 헤더로 이선의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치열했던 8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2022 K3리그 8라운드 청주FC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스코어 2대1 울산시민축구단이 승점 3점을 얻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원종 선수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